비어스 뷰 오리지널 신데렐라 F2AM의 배우 신현빈 배우 문상민입니다. 오늘은 저희들의 케미를 확인할 수 있는 텔레파시 테스트를 해볼 건데요. 와우, 저희의 환상적인 케미에 빠져들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셋. 너무 누나 할 것 같아요? 네, 너무 할 것 같아요. 안 할 거 안 해요? 안 해요. 하시나요? 하는 편입니다. 아, 하는 편입니다. 아, 오케이. 하나, 둘, 셋. 정확하게 알아요. 누나의 니즈를. 왜냐면 최근에 일본 갔다 오신 사진을 봤는데 도심 위주보다는 자연 위주더라고요. 도심도 좋아하기는 하는데 이번에는 좀 휴식이 필요했던 것 같고 자연도 좋아해서 그랬고 저희가 요새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맞아요. 그랬는데 상민 씨는 도심을 되게 좋아한다고. 맞습니다. 하나, 둘, 셋. 둘 다? 둘 다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전 진짜 잘 살 수 있어요. 발열조끼. 발열조끼. 발열조끼 진짜 완전 잘 썼던 것 같고. 너무 추워서. 너무 추워가지고. 맞아요. 하나, 둘, 셋. 친해지면은 너무 더 좋아해서 이게 더 좀 약간 부쩍 친해지는? 저는 일단 누나 첫인상이 눈부셨어요. 지금 마치 햇빛처럼요. 수줍어서 잘 못 봤어요, 누나를. 왜냐면 낯을 좀 가렸습니다, 누나한테. 저는 처음 봤을 때 사실 이렇게 나란히 앉았었는데 얼굴을 한 번도 안 보는 거예요. 계속 눈을 못 마주치고 얘기를 계속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낯을 많이 가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친해지고 났더니 이건 뭐 세상에 이렇게 친화력이 좋을 수가 없네. 친해지기 전후에 갭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이거는 100%입니다. 그래요? 네. 누나 너무 잘 들어주세요. 드세요, 이거. 아, 강압적이야? 네. 그냥 이타적인 사람이어서 배려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누나입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겠다라는 거는 서로 많이 말하고 누나도 많이 아이디어도 서로 네. 많이 내고 저희가 극중 캐릭터는 제가 이제 현실적인 T 캐릭터고 주원이가 감성적인 F 캐릭터인데 네. 실제로는 반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각자 본인 캐릭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생기면 서로 뭐 얘기도 해보고 물어도 보고 맞아. 그런 것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려웠던 씬 저희 1부 엔딩이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본부장 등장. 네, 등장부터 시작해서 뭔가 선전포고. 선전포고. 나 이제부터 너한테 매달리려고. 가장 중요한 씬이기도 했었고 가장 어렵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그 했습니다. 씬 고생이 많았죠. 고생을 그냥? 좀 했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프레젠테이션을 되게 잘하실 것 같아요.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저희의 프레젠테이션 장면도 새벽 2시에 신데렐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저는 상민 씨가 되게 싹싹하고 뭔가를 빨리 배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빨리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승진을 빨리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업무 능력. 하윤서는 100으로 치면 100이고요. 언급은 안 되지만 뭐 그 회사의 최연소 팀장을 단? 서지원은 80입니다. 왜냐하면 20은 그래서 일을 안 하고 윤서한테 한눈 팔기 때문입니다. 아, 100으로 갈 수 있는데. 네, 갈 수 있지만 20%는 윤서한테 너무 한눈 팔기 때문에 계속 윙크만 하고 있으니까 좋아요. 무인도에서는 사실 제가 더 빨리 적응할 것 같죠? 뭔가 어떻게든 적응을 하든 해결을 하든 할 것 같은? 네, 아니면 거기 원시인분들이랑 친해지던지. 가능해. 가능하잖아. 가능해요. 가능하잖아. 어떻게든. 이 친화력으로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하나, 둘, 셋. 둘 다인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치면은 이제 하윤서가 더 카리스마가 있는. 근데 또 우리 소주원 본부장님이 항상 다정하고 되게 배려심 깊게 대해주시다가 냉랭하게 굴 때가 있어요. 정말 모든 팀원들이 벌벌 떨면서. 그렇죠. 본부장님 왜 저러지? 그래도 윤서가 회사 밖에서도 좀 카리스마가 맞아요. 있는 편인 것 같고 주도권이 있는 맞아요. 주원이는 항상 좀 맞춰주려고 하고 배려하고 하나, 둘, 셋. 제가 밥차를 세 번 정도 떠다 그래서 입맛이 없다 그러면서 또 떠오고 다이어트를 할 거라면서 또 떠오고 저 그거요, 누나. 아구찜? 아니요. 어? 초밥집. 아, 초밥집! 초밥 너무 맛있잖아. 초밥 그 폐해. 초밥집 근데 저희 아마 드라마에 안 나올 고민됐어요? 못 나올걸? 근데 초밥이 너무 맛있었어요, 거기 폐가.
저희가 드라마에서 그 데이트하고 밥 먹는 장면이 되게 많아가지고 몇 개가 이제 사라진 장면이 있는데 그 사라진 장면 중에 일식집이 있었어요. 맞아요. 초밥집이 있었는데 초밥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저희가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촬영을 하는 건지 밥을 먹는 건지 그랬던 기억이 있고 방송에도 나갈 장면 중에 저희 단골집으로 나오는 아구찜집 장면이 있는데 맛있었어, 되게 맛있어가지고 저희 둘 다 매운 것도 잘 못 먹는데 안 맵게 잘 엄청 맛있었어요. 조리해 주셔서 하나 둘 셋 진짜 사소한 뭐 금동 이벤트 잘 챙겨주다 보니까 워낙 사람을 그래서 뽑았는데요? 저는 또 비슷한 이유로 상민 씨가 뜬금없이 뭘 주고 뜬금없이 뭘 해주고 하는데 그런 게 이벤트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서주원인 것 같습니다. 서주원, 압도적으로 서주원인 것 같아요. 압도적인 서주원의 이벤트가 많이 나옵니다. 아, 이거 진짜 어렵다. 하나, 둘, 셋. 윤서입니다. 왜냐면 뒤늦게 이렇게 하지 말고 윤서입니다. 왜냐면 옷이 엄청 많은데 제일 잘 어울리는 게 오피스 룩이었어요. 주원이가 사원이던 시절이랑 이제 본부장이 된 이후랑 좀 스타일이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본부장이 된 이후에는 좀 더 이제 쓰리피스 슈트를 입고 화려하게 약간 액세서리도 하고 그러는데 본인도 그 쓰리피스를 입고 나면 굉장히 자신감 있는 맞아요. 상태가 돼가지고 맞습니다. 되게 잘 어울린다고 맞아요. 생각을 했었어요. 다시 태어나면 서비스업을 해볼 것 같아요. 다시 태어나면 저는 남자 배우 완전 배우시네요. 하나, 둘, 셋. 우리 윤서는 눈물을 좀 참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고 강한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이라서 극 중에선 주원이가 오히려 더 제가 눈물이 더 많습니다. 눈물이 많은 사람인 것 같고 실제로는 제가 눈물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일단 설레는 감정들 많이 맞아요. 있는 것 같고 뭐 설레는 감정 망설이고 망설이는 감정 민망해하고 헤어지고 슬픈 감정도 있고 헤어지고 슬픈 감정도 있고 하나 둘 셋 여러분입니다. 저의 케미를 확인할 수 있는 텔레파시 게임 재미있으셨나요? 이렇게 웃음 가득하고 달달한 케미 너무 짧은 것 같아서 아쉽다고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뷰 오리지널 신데렐라 앳 2AM에서 쭉 계속됩니다. 뷰에서 꼭 확인해주세요. See you on 뷰.